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말씀이 내 양식 되게 하시사, 내가 살고 자손 살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애국자 되게 하옵소서,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로 마음을 밝히게 하시사, 말씀을 바로 깨달아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 뭐 종려 주일이라 이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외부 모양만 보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종려주일이라고 그래 놨어요. 인간들이 만든 주일이지요. 음식은 내가 먹고 내가 건강해야지. 누구 음식 만드는 날이다 그 나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종려주일을 했느냐? 아니요. 뭐 조금 순환을 당한다고 순환주일 카다가 뭐 호산나로 카다가 이래저래 이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그 인간들이 만든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주일이라 거기 종려주일이 종려주일이 아니라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여러분 아세요? 소철나무 비슷한데 그 잎줄기가 한 1m씩 넘어요. 그 양쪽으로 난 거 그 나무를 들고 그게 바로 이제 승리의 표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들고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시니까 그럼 예수님 오늘 입성한 게 그냥 그런 행사하려고 종려주일 하려고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래 입성하는 거예요. 그 참 의미를 모르니까 괜히 나타난 거 먹어주려는데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 외모 모양만 그런 행사 주관이 아니요. 음식은 내가 먹어야 되지. 음식 만드는 행사 그건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성경에 없어야 있는 모양만 보고 외부 모양만 보고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아따 추웠던가 없다 흰 옷을 입으니까 더웠던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 그건 소용없어요. 추울 때도 흰옷 입을 수가 있고 더울 때도 검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시니까 모두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13절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나와 여러분 내 자손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 인류 전체에 도무지 세상 사람들로서는 어떤 종교나 학문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해결해 주는 바로 영혼이 잘 돼서 만사 다 잘 되고 몸의 건강까지 자손까지 잘 되는 이 복을 주기로 약속하는 그걸 이루러 가시는 날이 오늘이요. 그렇게 그걸 몰라놓은 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 이름으로 오세요? 그 주가 4단계 회계인데 그것도 모르니 하나님 비밀 4단계 회계도 모르면서 주역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그 양심이 하이마자놓은 게 몰라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4단계 얘기 그래도 안에 계시는데 4단계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얘기돼요. 그렇게 뭐도 그러니까 다른 가짜 종교가 뭐가 가짜 종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한다. 하나님은 그래도 안에 4단계 얘기 하는 비밀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너하고 같이 하느냐 이 말이요. 그렇게 4단 계획 안 하고 가치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거짓말 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누가 입성했어요? 자, 금방 읽어도 모르네. 예수님이 입성해요. 누구 이름으로? 사단 계획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이름으로. 그래, 여러분이 그 기초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종려나무로 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옷을 벗어 깔고 그러면서 환영하지요. 호산나라고 승리했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분이요. 그 인간들이 몰라가지고 뭐 이긴네 이긴네 가지. 항상 이긴 분인데 뭘 이긴네요. 예수님이 언제 져요? 죽었다고요? 아니고 하나님 뜻 이루는 거, 우리에게 비밀 이루는 거. 그거지. 그분은 전 적이 없어요. 또 지는 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데 뭐가 져요 저기를?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뭐가 져요? 자, 여기서 이 종려나무로 가지고 환영을 하는 그걸 보고 종려주일 가는데 옷 벗는 거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 옷을 깔아주는 옷 벗은 주일이 갈란가? 그런 게 인간들이 외부형으로, 외부로, 외형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 그건 나고 생각.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래저래 바꿨다가 뭐 이래저래, 이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중간에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당 만드는, 요리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 잡숫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전부 내 음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전 이 시간 지금 내가 살러 왔어. 그분이 나 살려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1년에 한 번 행사 날이면 그 다음 딴 날은 우린 꼼짝도 못하겠네. 아니요, 우린 언제든지 이 약속이 내 약속이에요. 내 사는 약속, 내 자손 살리는 약속. 자, 마태복음 21장 9절 10절 찾으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안 하고 예수님이라 해요. 그 예수님이라야 돼요. 또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를 안 하고 예수를 하느냐, 그 기초를 모르시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가.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마 집에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가족이 몇 명이 이렇게 계시면 그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귀신들도 압니다. 그런데 땅의 복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 것지만은 그 복을 받고 재물을 얻으면은 어느 선이 넘으면 거기 넘치면서 재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4장 1절에 4단계 회개 안 하는 게 뭐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돈 좀 벌고 하거든, 그런 인간 근처도 가지 마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입성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입성이 바로 그런 걸 막아주겠다 이 말이요. 재앙 저주를 다 막아주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보시면 뭐가 지독하게 안 풀리는 분 있어요? 아, 정말로 몸 병 하나도 옳게 안 낫는 사람, 집안에 아들이 뭐가 안 풀리는 사람, 나도 안 풀리는 사람, 사업은 하면 할수록 다 망하는 사람, 딴 사람들은 보이는데 이 사람은 눈에 비도 안 해. 또 한다는 게 망할 것만 자꾸 해요. 좀 망하는 사람 보세요. 꼭 망할 것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사랑하려고 하면요, 마음도 안 내키고 몸띠가 말을 안 들어. 그 새벽에 도와준다 못 와요. 자, 9절 10절 11절 두 절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누가 예루살렘 입성해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요. 자, 이 예수님 입성하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뭐하러 해요? 너희들 행사 마치러 달라고, 너희들 재앙 저주받고 지옥 가고 너도 안 되고 자손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게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나 이거 예루살렘 입성한 이날만 기념해 달라고 입성합니까? 그런 예수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종려주일이다 뭐다 붙인 거 박 목사가 왜 그런 데다 별로 관심 없냐면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또 이래 저래 이름 이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하는 거기 뭐가 대단하다고 자꾸 거기다 신경을 써. 부활절날 어디 모여가지고 있다고 부활됩니까? 사단 계획해야 부활되지. 그러니까 근본이 틀림먹은 거예요. 뭐를 해서 나한테 예수님께서 전부 인간을 위해서 오셨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내 후손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셨지. 나 행사 치러달라고 이름 내게 하려고 그런 걸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딴짓을 하니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린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부터 이 예루살렘 입성하면 오늘은 굉장히 환영해요. 근데 사흘에 안 가서 죽이라 죽이라 합니다. 그게 인간들 마음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배신을 그렇게 잘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요. 그래서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4단계 회개하다가요 뭉쭉한 것들 보면 지금 배신했어요 벌써. 배신한 그 인간 안 풀려요. 그럼 자기만 안 풀리냐? 자기가 그래.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여. 지금 젊은이들 사회 문제아들 그 부모들 보세요 어떤가. 지금 자식이 병이 나 있거나 자식이 뭐 안 풀린 사람 딱 보세요. 부모들 뭐 하는가. 가짜 교회 4단계 없으면 영혼 노략질하는 골로새 2장 8절 지옥 가는 가짜 교회 이렇게 그런 데만 돌아댕겨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데는 안 댕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자식을 다 죽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또 가짜 교회 그런 데만 돌아댕기고 교파 맺는 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로마서 2장 8절 진리를 안 따르니 진리를 안 따르는 게 전부 지옥 아니요. 그런데도 그런 데 댕기요. 그러면서 예수 진리가 거기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 없다 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앉았어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입성했어요.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요. 다시 한 번 더 안 읽어도 아멘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입구에 들어오면 볼게요. 고난주간에 새벽기도에 참여하더라도 그 새벽에 하는 건 하나님 약속이라 하면 자기가 복받고 안 하면 그만큼 멸시에만큼 재앙 저주받고 이러는 건데 그걸 뭘 고난주간에 참여합시다. 하도 안 한 게 저래서 나는 거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잘해요. 내 살기 위해서니까 나 잘 되려고 하니까.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면은 저는 본 게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 찔림 채찍이 맞는 그것만 해놨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 찾아요. 고난에 참여하면 여러분 문제 해결 위로에 그 복을 참여해서 같이 받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함께 금식을 하든 하루 금식을 하든 매일 한 끼씩을 하든 자기가 그렇게 근신하면서 참여하면 한 만큼 내가 내 자손이 문제가 풀리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7절이요. 그래 고난에 참여하라 했지. 내가 아버지가 고생한 게 너도 쇠빠지게 하면 고생해봐라. 그래가 시기는 게 아니야. 너 복 받으라고.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위로받길 원하는데 고난에 참여하면 한 만큼 위로받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내가 한 개 참여하고 10개, 100개, 30개 이상 그렇게 나한테 득되고 내 자손이 득되는 나라가 잘 되는 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내가 고생한 게 너도 쓴맛 좀 봐라고 그래 고생시키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 참여하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읽어요. 고난의 참여는 나 위로받으려고 내 자손 위로받게 하려고 나라 잘되게 하려고 그런 것도 뭐 할만하지요. 뭐. 그렇게 이번 주간을 그래 한번 참여해보자 이 말이야. 덮어놓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따라 무서워. 원수입니까? 따라 흉내내고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고난의 참여 누굴 위해서요? 내 팔자 고치려고 내 자손 잘되게 하려고 넛복 있게 하려고 나라 애국하려고 그래 참여하는 거요. 아멘이지요. 정말로 너무 귀한 거요.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뭐가 잘 안 풀리고 가던 분 위로 받으시려면 요번 고난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입성 누가 하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요. 여러분이 오늘 입성하신 게 종려주일이라 한다고 나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약속한 대로의 순종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누구 때문에 고난이요? 나와 여러분 내 자손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것 때문에 그걸 그분이 대신 지시는 그 고난을 당하는 거요. 그분 무슨 고난 주간에 우린 구경하고 구경꾼이 아니라 그러니 음식을 만드는 집에 가면은 잔치집에 가면은 지나가는 과객들도 나그네도 국수 한 그릇 다 얻어 먹어요. 그게 우리나라 풍습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천하 만민이 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 종려나무를 갖다 들고 꺾어 들고 환영을 하고 길에 깔고 옷을 깔고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 그 행사 붕붕 떠는 그놈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이 종려주의라고 붙인 건 우리 인간들이 만든 기고 이분이 예루살렘 입성한 거는 어느 때나 여러분 전이 주일날 오시는 거는 바로 그 약속이 내 약속이라고 내 음식이라고 내 소원 이루려고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여기 오셨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는 분이냐?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가 뭐하는 분이라고요? 누구를 죄에서 구원해요? 자기 백성 돼야 돼.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기고 우리가 그 백성이 돼야 그렇게 여 앉아 있어도 백성 아닌 건 저주받아요. 여 앉아 있어봐야 백성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자기 백성만 영원히 잘 되는 그 구원 시기는 여러분과 저 문제 나와 내 자녀가 문제 앞으로 살아가면 문제 일어날 거. 잠언 27장 1절은 뭐요? 한 시간 앞을 모른다. 너 오늘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쳐. 한 시간 뒤에 너 중풍이 될지 네가 미쳐버릴지 네 자신 네가 아는 길 없어. 세상에 어느 종교 교주도 그걸 아는 자가 없어. 그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뭐요? 의인이요 악인이요?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가 만든 종교에 가서 거짓말쟁이 소리 듣고 돌아다니는 건 끼리끼리 잠언 13장 20절 노는 것. 그렇게 빛을 내고자 하는 바른 사람은 그 안 가요. 그리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어둠 속에서 죄나 짓고 나쁜 짓 하면서도 대충대충 좋은 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끼리 모이고 댕긴다. 그 잠언 13장 20절의 기록이요. 인간은 전부 로마서 3장 4절 전부가 속에 귀신이 들어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말쟁이가 무슨 종교를 만들어? 여러분 어느 종교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전부 지 이름 내락하는 귀신 들린 자들. 지 이름 내락하는 천하 악인들이지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 이 입성은 이 입성 한 주간을 고난을 당하면서 이 입성하신 것은 내 저주 재앙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더러운 귀신들 내 자손에게 물려가는 것들 나라 민족을 해칠 거 그 나라 망하게 할 거 이런 걸 몽땅 다 지고 자기 것처럼 지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행복만 주는 이 일을 하시려고 입성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려고. 요한 3서 2절대로 영혼이 구원되면 범사 다 잘 되지요. 몸에 건강 다 오지요. 자손이 다 잘 되지요. 얼마나 출애굽기 20장 5절처럼 6절처럼 자손이 천만 대가 잘 돼. 그래 잘 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 나라가 잘 되지요. 하나님 비밀 사단 계획에는 정말 이어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요. 이게 바로 베드로전 4장 14절 복 있는 사람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는 분이냐?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분.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이지요. 자기 백성만.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자기 백성만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천국만 가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요한 3서 2절대로 영혼이 잘 되면 땅에 사는 동안 망가지 범사가 다 잘 되고 몸에 건강까지 다 줘. 너 자손 천만대가 잘 되게 하고 바로 너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에 애국하게 하는 잠언 14장 34절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복을 주시려고 입성하시오. 그러면 그 복이 내 복 돼야 되지. 종려 주일이 나익한다고 뭐 되나요? 종려 나무 꺾어가지고 호산나하고 가암 지르고 찬송하고 춤추고 뛰논다고 되나요? 백성이 돼야 돼. 자, 잠언 13장 13절 찾으세요. 이 말씀 멸시하면 망합니다. 그 요번에 전쟁이 어느 나라 망합니까? 이 말씀 멸시한 나라 망해.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자, 말씀 하나님 말씀이 멸시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멸시한 사람들 망하는 꼬라지 보세요. 다 뭐 잘난 척해도 얼마 있다 다 뭐 한자리 하는 것들만 전부 출국 금지당하고 하는 거 보세요.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하나님이 망한다고 해놔서 그러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그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 입성하신 건 내 백성만 되면 안 망하게 해주겠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 귀신의 말, 사람 거짓말쟁이가 만든 종교 그런 데로 돌아댕기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이 주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빛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짜 설교하는 이런 데로 돌아댕기던 내 인생이라도 오늘 지금 내 백성 되면 네가 내 말 멸시하고 그랬지만 오늘 내 백성 되면 새 출발한다. 이 복을 받으러 오셨어. 우리는 이 복을 받으러. 그래서 이 종료 주일이 너무너무 이 주일이 우리는 기쁨의 주일이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는 하늘은 은혜 주일이야. 자, 그러면 내 백성은 어째 되느냐. 예레미야 32장 38절 찾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38세 이제 참 귀한 거요. 이 38절부터 시작이요.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같이 봅니다. 자, 38절 구약성경 1106페이지네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내 백성만 구원한다 했어요. 근데 내 백성이 어째 되느냐? 근데 요 하나님이 계요. 이제 요 어떤 사람이 내 백성 되는가 그 밑에 나오는데 너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 하나님이 될 건데 네가 내 백성이 되면 39절 내가 내 백성 된 사람한테 뭘 주나 하면 한마음이 되게 해준다. 이중인격자 귀신 들린 자들아 아닌 척하고 양가죽을 뒤집은 이 늑대 새끼들아. 마태복음 7장 15절 양도 사단계에겐 양도 잡아먹고 사단계에는 염소도 잡아먹는 이 양가죽 쓴 이리 새끼더라. 마태복음 7장 15절이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이중인격에서. 왜 가짜 종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냐. 전부 두 마음 이중인격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 백성이 안 되는 이유가 이중인격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 7, 8절 이중인격자는 지 마음을 지가 정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랬까 저랬까 걱정하고 앉으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주냐이 그네 맹구로 여 갔다 저 갔다 동쪽 갔다 서쪽 갔다 이게 전부 이중인격이야. 인간은 전부가 내 속에 귀신이 들어 이중인격자라는 거.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 요한일서 3장 8절 귀신이 붙어가지고 죄는 전부 귀신 붙어요. 그렇게 지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를 사단계에게 똑바로 안 하니 전부 마음에 귀신이 붙어 이중인격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 마음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와이를 받아먹고도 받아먹지가 뭐 잊어버리가도 몰라요. 이중인격이거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
거짓말은 누구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저 조상 귀신이 들어서 거짓말을 잘뜬 것이 하고 앉았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기록이요. 이런 이중인격자들에게 내가 한마음되게 해준다. 그래야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이 한마음이 어디서 돼요? 에베소서 1장 10절 4단계에게 그리도로만 한마음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고통스러운 한 주간에 입성하시는 이 목적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이중인격으로 귀신의 종이 돼서 괴로울 거를 일심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한마음되게 해준다. 4단계 해결을 한마음되게 해준다. 이게 바로 입성이다. 예수님의 입성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을 갖다 이중인격을 하나로 만드는 길이 어디 있다 갑니까? 가짜 교회가 어디가요? 내 마음이 한마음 안 되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만 구원시킨다 했어.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한마음 주는 사람. 이건 누가 주느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 도를 주겠다. 한마음은 그리도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찾아. 지금 여기는 손으로 꼽아놓고 예레미야 32장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당함이 이래만 풀릴까 저래만 풀릴까 사업을 하면 풀릴까 뭘 하면 풀릴까 직장을 구하면 풀릴까 뭐 별짓 다 해보지만은 어느 종교 가보면 풀릴까 안 돼. 이중인격 귀신의 조이라서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거를 내 백성 되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한마음 되게 해주려고. 그래서 영혼이 잘 돼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해주려고. 그럼 영혼 잘 되면 범사 다 잘 되게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잘 되게. 여러분 종종 보면은 이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양 사상에서 좀 잘났다는 사람들 보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고 의인이 고생하는 것 같은 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의인이 아닙니다. 그 동양 사상 철학에서 뭐 누구가 뭐 무슨 중국의 무슨 철학자가 뭐 어느 사람은 뭐 악하게 산데도 잘 살고 무엇이 어떻고 우리는 어떤데 뭐 가난하고 니도 너 조상이 그렇게 나쁜 짓 해쳐먹어서 자손 3, 4대가 빌어쳐먹는 주이지. 너 가난하다고 니가 의인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걸 모르는 동양 철학자들 그 귀신 들린 것들 거짓말쟁이들이 뭐 말해놓은 거 그런 걸 국어 시간에 우리가 돈 주고 배우고 종종 그걸 갖다가 무슨 좋은 말이라고 듣고 앉았는데 참말로 병신 꼴값들이에요. 4단계 회개 안 하고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는 의인 되는 길이 없어. 로마서 3장 10절 11절 아니요. 근데 뭐가 착한데 가난하다 말이요. 조상 때 나쁜 짓을 얼마나 더럽게 많이 해쳐먹었으면 10편 109편 같은 저주가 왔잖아. 그 저주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막는다고 이사야 43장 13절의 기록이요. 막을 자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막을 길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입성하심으로 4단계 해결로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정말로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시도도 못하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대로 유전이 내려와 있어. 조상의 죄값이 내려와 있다. 그래 그 저주 재앙은 잠언 13장 21절 죄에는 재앙이 따르는데 그 재앙으로 길에서 뒤지고 10편 2편 12절 길에서 죽이고 방 안에서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안방에 앉아서도 죄값대로 하나님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쩌랍니까? 그런데 바로 죽이면 좋은데 돈 좋아하는 놈은 돈 뺏어삐고 여러분 돈 때문에 문제 생긴 사람들 보면 전부 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부터 뺏어삐려. 그리고 자식을 기이기면 자식을 죽이삐려. 그리고 자기 몸띠를 애끼면요 돈보다 몸띠를 쳐삐려. 그 몸을 쳐가지고 돈을 전부 병원에 다 갖다 주도록 그렇게 야무지게 처절하게 돈 다 까먹고 몸은 막 수술을 해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고문고문 당하듯이 하고 그래 놓고도 이제 돈이 다 떨어지면 빚만 지우고 자식에게 물려주게 하고 그 병은 자식에게 탁 내놔주면서 3, 4대로 죽이게 하면서 그래 죽어가는 게 인간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한 입세라는 이것에 아멘 될 때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받아 조상이 어떤 재앙을 물리줬던 어떤 저주를 물리줬던 어떤 병을 물리줬던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복으로 새 출발한다. 내 자녀와 새 출발한다. 이 복을 받으러 오셨어. 그렇게 지금 내 부모가 어떻게 했던 내 조상이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던 오늘 예수님 입성이 내가 그 백성만 되면 나는 복으로 건강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하지요. 우리 집안이 2조 만렙에 아주 더러운 집 한자리 해먹은 집안이라 알고 본게 재앙 저주받을 짓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3,4대가 망해 우리 집안이 단명하는 집이지 장수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4단계 해결하니까요 창창해. 하나님의 복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한 마음이 어디서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지요. 이게 하나님 비밀 4단계 해결지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준다는 거 이 4단계 해결을 그 안에 들어가면 한 마음 돼. 일심이 돼요. 그 다음에 한 마음 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도를 준다. 한 길을 가게 한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재앙 저주 받아요. 그 한 길을 가야 되는데 한 길 가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만. 그러면 자기 백성이 되는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마음 가지는 사람, 이 4단계 해결로 한마음을 만드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한마음 돼요. 그 사람은요 복을 받아도 반석 위에 복이라 자손 천만대 점점 잘 되는 복을 받고 잠언 24장 1절 악인이 잘 되는 같은 거는 쇠가 빠지게 하고 자손 3,4대가 망하고 그 복은 의인에게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에만 봐도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들 있지요. 쇠가 빠지기 밥상 차려가지고 밥은 뭐 개가 뭐니 뭐 똥개가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 내 자손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 입성 이 길밖에 없어.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로는 4단계 해결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중인격이 귀신을 쫓아내고 일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된 남편을 모셨거나 한 마음을 가진 부인을 모신 사람 참말로 복되지요. 어디 가나 일편단심이거든. 그런데 일편단심이 돼도 안 한 이중인격자 해결도 안 한 귀신 등 것들이 일편단심 소리는 얼마나 하는지 그렇게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앉았어. 오늘 저 일편단심은 4단계 해결로 되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일편단심이라 한 길을 가게 돼. 여기 갔다 저 갔다 이중인격으로 배신하고 그런 짓 안 한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셨는데 내 백성만 구원하겠다. 그래 영혼이 잘대로 구원 받으면은 범사 다 잘 된다. 지금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 지금 이때 잠이 살 오는 건 귀신이 발작해서 그래. 복 못 받으라고. 여러분 복 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건요 내 몸띠. 그래 여러분 새벽 기도나 요번에 금식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아이고 나 금식한 게 어지럽던데 난 금식하면 안 될 낀데 아이고 고난에 참여하면 위로도 참여한다 소리는 좋은데 아이고 그네 힘들어 우찌하고 지금 걱정된 사람들 보면 전부 몸띠가 원수된 사람들. 그 몸띠가 원수된 건요 자식 새끼 말 안 듣고 자식 새끼가 안 풀려. 근거에 우찌 밥 좀 먹을 만하면 또 말썽나고 말썽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꼭 부모가 요 시간 잡을고 앉았어. 꼭 귀신에게 못 이겼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놈 귀신이요 자꾸 자작하네. 이 몸띠에 붙어가지고요 그게 유전이라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난 체질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귀신 씨알 까먹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여러분 씨알이면요 농사 질 거 없어 다 까먹고 그 귀신 씨나라 까먹으면 그 농사 망쳐요.
그 소리 보통으로 듣지 마세요. 그 우리 조상들이 한 소리요. 그런데 이놈을 갖다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입성이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도 오늘 된다. 그런 사람도 오늘 된다. 내 자녀 살린다. 나도 산다. 나라 민족 살린다 이 말이요. 그렇게 예수님 입성이 나 살고 너 복 있고 내 자녀 살리고 효자 되고 형제 위에 있고 나라와 민족에게 애국자 된다 이 말이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 입성이요. 자, 예레미야 32장 3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도 복받고 잘되고 넛복 있고 만사행통 건강도 얻고 물질도 받고 다 잘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 자손들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요 일심일도하는 요 경외하도록 하는 것, 이거를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나한테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래도 예수가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 선물이지요. 그렇게 가짜에게 가면 믿습니다 하면 사단 계획이 없어. 그렇게 골로새서 2장 8절 전부 노략질하는 가짜 설교다. 여러분이 왜 안 되느냐 지금. 나는 배워서 안 된다. 안 배워서 안 된다. 가지서 안 된다. 아니요. 나이가 많아 안 된다. 젊어 안 된다. 아니요. 오늘 일심일도만 하면, 4단계 해결만 하면 예수님은 저절로 손잡혀져. 이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게 바로 경외요. 경외만 하면 그 시편 34편 9절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그 여러분이 뭐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부족해서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은혜 받는 시간에는 동참을 안 하고 자불관 잡고 이 은혜 받을 길에 고난에 참여하면 위로도 받는다 했는데, 아이고 나는 일이 그래가지고 한 끼도 금식 못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절망 어떤 불편 속에서 뭐가 부족해서 살고 땅에서는 해결길이 없던 거, 나도 안 되고 내 자손도 안 되던 거 오늘 예수님 입성으로 되게 한다. 이게 아버지 약속이요. 그게 일심일도다 이 말이요. 그게 경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일심일도 경외가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요. 이 믿음도 모르고 교회 댕긴다는 게 이중인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게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러다가 마음에 들어야 믿음 아니요. 그래서 이 경외를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40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 입성한 거 종려 주일이다 행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너 나라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자, 히브리 13장 찾지 마라.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영원해요. 그렇게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이게 머리 생각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비밀이지요. 그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피로 요 죄 있는 곳에 죄를 닦으니 죄에 붙었던 요한일서 3장 8절 귀신들이 다 떠나지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이 일심이 돼요. 왜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이중인격이냐? 속에 귀신이 발작을 하니까. 시도동 못합니다. 부모 했던 거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무슨 재앙 저주병으로 병원에서 있습니까? 어디 요양소에 있습니까? 지금 뭐 어디 있습니까? 거기 지금 나한테 그대로 와. 부모가 어떻게 죽었어요? 내 눈에 본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 이 말이요. 그 저주가 나한테 그대로 와. 이걸 뭐로 막으렵니까? 일심일도뿐이에요. 경외밖에 없어. 예수님이 바로 이런 거 막아주러 입성했다. 가난 저주 다 막아주러 입성했다. 아멘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자손 3,4대 죽이는 그 재앙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늘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혼 잘되게 구원해 주는 이 일심일도를 준다 했으니, 이 마음의 경외함을 준다 했으니, 이 언약을 영원히 내 거로 만들어야 되니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내자. 지금
재앙 저주는 다 막아내자 이 말이오. 죄 짓는 인간 보면요 꽁 대가리 맹구로 똑 사람 대가리 뒤에 자기 대가리를 감춰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39편 다 알아요. 부모가 걷다 오지 다니까 자식 새끼는 그 재앙 저주를 그냥 물려받아가지고요 여기 오기 싫어요. 자꾸 이유됩니다. 이래저래 이유되고 무슨 변명되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안 나을까. 명분 찾는 거 가룟 유다요. 요한복음 12장 6절 나라에서도 보세요. 꼭 명분 찾아가 뭐 하려고 하는 것들 좀 이따 잘 되는 거 다 망하지. 괜히 백성이나 남에게 잘하는 척 명분만 내놓고 이유되는 거 그것은 악인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 12장 6절이요. 그런 걸 보고도 말이요 큰 명분 좋다고 뭐 어쩌고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바로 삽시다. 오늘 영원한 약속을 그분이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그 경외하는 마음 일심일도를 마음에 둬야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일심일도로 경외하는 사람 마음에 경외를 두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자손손 잘 되도록 가문을 빛내고 나라에 애국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내가 예루살렘 입성한 너가 말하는 너가 너 멋대로 종려주의라 했다가 무슨 주의라 했다가 하는 그 주일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와 너 자손 팔자고치게 하는 운명을 바꿔주는 지금까지 재앙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복으로 바뀌게 하는 이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복 받으러 오셨어. 아멘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는 소리가 이제 아멘이지요. 예수님 입성함으로 해서 그래서 일심일도도 얻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종려주일 종려주일 그런 거 문자에요라고 인간이 만든 글자 그런 거 해오라. 물론 성경에 있는 소리지만은 행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실컷 먹고 배부르면 뭐예요? 신랑 신부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 신랑 하나 신부 하나뿐이에요. 그거 안 된 사람은 잔치집에 아무리 돌아댕기봐야 그냥 음식만 먹었지 나하고 상관없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잔치집에 종려주일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팔자고쳐야 돼.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어떻습니까? 내 자녀 안 풀리면 나도 안 풀려. 너 복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고 내 자녀 어떻습니까? 왜 내 자녀가 제대로 말 안 듣습니까? 안 듣는 인간 딱 보세요. 이유 많고 변명 많고 자꾸 뭘 따지려고 듭니다. 지 생각 많은 거 딱 예배 시간 자부르기 잘하는 거 거기다가 조금만 그걸하면 살살 뒤로 빠지는 거 그 저주가 바로 내 자식에게 가서 자식이 바로 안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자식 잡아먹는 걸 모르고 앉아서 그대로 있을랍니까? 자식 마음을 내가 들어 교육시키기가 효자되게 해요. 자식이 형제 우애있게 하는 건 내가 한다고요? 죽었다 깨나 보세요 되는가? 여호와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이 뭐요? 지금까지 내 집구석이 내 자녀들이 엉망이던 거 효자 만들고 형제 우애있게 하고 내 자녀가 더 잘됨으로 내가 넛복 있게 하는 이 복 받으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이 입성한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복 받기 원하면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이 복은 꼭 받읍시다. 이 복은 꼭 받아요. 이 복은 뺏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종려주일 잔치가 아니에요. 무슨 행사가 더더욱 아닙니다. 내 팔자 고치는 거, 내 자손에게 복 물려주는 거, 나라 민족에 애국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들어서 여러분 뭐 잘해주길 바라요. 부모가 안 해준다고 원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부모가 해주는 건 한계성이 있고 부모 자신도 안 돼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그런데 뭐가 부모가 되길 바랍니까? 나부터 되면 돼요. 그러니 부모를 잘못 만나도 되고 잘 만나도 되고 내가 잘 돼도 되고 못 나도 되고
누구든지 오늘 이 입성이 예수님 입성이 내 영혼을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내 자녀를 위함이다. 이걸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심일도를 주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하여 영혼이 잘되게 하신다고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사가 다 잘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몸에 건강도 얻게 하시사 내 몸에 연병이 들어봐야 깨달을랍니까? 재물을 다 뺏겨 거지가 돼야 깨달을랍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야 깨달을랍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맞기 전에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 순종하게 하시사 말씀 멸시하다가 자기 망하고 가문 망치고 자손 망치고 나라 망치는 미련한 자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멸시하면 망한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함이요 내 자녀를 위함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함이라는 것 얼마나 내 속에 귀신이 들어 이중인격자면 지금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처럼 어둠에마 돌아다니고 빛을 싫어하는 4단계에게 하나님 비밀이 없는 가짜 교회로만 돌아다니는 그 잘못되면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여 위로도 함께 축복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평소에 우리가 근신하던 것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깊이 근신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 주여 우리가 이중인격자로서 얼마나 거짓되게 스스로 속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거짓되게 가족들을 속였으며 얼마나 이웃과 나라 민족에 거짓말을 해왔습니까? 이 모든 것 재앙 저주 자손만대 물려주던 이 잘못들을 오늘로 끝내게 하고 이제 복으로 바뀌게 원하는 운명 바뀌어 팔자 고치게 원하는 그 심령 그 가정 자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